자, 다음 이어지는 순서는 여의도교당 상타원 김상윤 교도님의 교화 대불공 실천 사례단 강연입니다. 상타원님은 원기 76년에 입교를 하셨고요. 현재 중앙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여의도 교단 김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미스 때 정말 오랫동안 다녔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다니면서 성가대를 10년 정도 봉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결혼을 할 때가 되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해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아,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교회 갑시다 하니까 아, 조금 있다가 여러 차례를 그랬어요. 그러는 와중에 저희 둘째 동서가 결혼을 먼저 했는데 한 번은 형님, 교회를 다니면 조금 그럴 텐데 그래서 뭐가? 그랬더니 시어머님이 조금 교회인들이라면 질색을 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아마 교회를 다니면 이혼을 시킬지도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협박도 아니고 어머 이혼을 하고 싶진 않죠. 결혼을 막 했는데 잘 살고 싶어서 결혼을 했는데 아 그래? 어머 그래? 그러면서 약간 두려움도 있으면서 아 그러면 조금 멈춰야 되나 해서 사실 멈추게 된 와중에 저희 언니 김명원 씨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막내야, 원불교 가자. 아유, 언니 내가 교회 다니는데 무슨 원불교로 가. 아, 싫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언니는 저한테는 엄마 이상 가는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10살 때 돌아가신 후 저희 언니는 저희한테는 크나큰 엄마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목이 메이네요. 사실 언니 얘기만 나오면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서. 네, 제가 오늘은 사실 지금 두 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교화 실천을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저희 교감님이 저한테 이렇게 나가라고 했는데 저는 교화 실천한 게 사실은 그리 없어요. 다만 실천을 이 교당에 데리고 오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수시로 사람들과의 만남과 가족들한테는 사실 천주교인들하고 교회에 다 있는 사람이고 뭐 조카는 목사예요. 또 전부 투성이에요. 다 기독교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명원 씨 가족하고 저희만 나가고 있는 입장이라서 사실 교회가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긴 해요. 저희 명원 씨가 굉장히 불공을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별로 하는 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제가 교화는 왜 해야 하는가라는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서 풀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저희 언니의 권유를 해서 원불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처음에 신고 드린 후에도 아멘, 아멘 제가 이랬어요. 모든 게 너무 새롭고 적응이 되지 않더라고요. 아마도 오랜 시간 교회에 대한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랬을 거예요. 어느 정도 적응되었나 싶었는데 밴쿠버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밴쿠버에는 그 당시 원불교가 없었어요. 거의 교회, 정말 교회가 많아요. 서양인들도 교회를 많이 다니니까요. 그러던 중 원불교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교당에 나가게 되었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고속도로로 1시간 20분을 걸리는 거리였지만 상당히 즐겁게 다녔습니다. 교당은 너무 작고 왜 작냐면 하우스예요. 하우스를 거실이 있어봤자 거실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교당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해서 여기에 한 4분의 1 정도나 5분의 1 정도만 아마 될 거예요. 사실 교도님들도 별도 없죠. 거의 기러기 엄마들과 한국인 주민 몇 명 정도, 그리고 주로 이제 기러기 엄마들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자기 때문에 거의 커뮤니티가 잘 돼 있는 교회로 가요. 거기에다가 이웃들은, 그 서양인들은 옆에서 시끄럽게 하거나 방해가 되는 건 절대 한마디로 그 꼴을 못 봐요.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신고가 들어가면 이제 나오죠? 너 이거 철폐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무님들이 참 많이 애를 쓰시고 굉장히 힘드신 대불공의 대화 교화 대불공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참 많이 응원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다시 이제 와서 보니 정말 교화하기에는 쉬운 곳인데도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화라는 어려운 숙제를 조금이나마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지인들이나 만나는 사람들의 질문을 받을 때가 참 많아요. 교화는 많이 못했지만 종교 있으세요? 종교가 뭐예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종교를 부르면 머뭇거렸어요. 무교인 척도 했어요. 왜냐하면 혹시 교인들이 있어서, 교인들은 이상하게 종교 얘기를 하면은 자기 종교 아니면 인상을 쓰고 그래요. 싫어하거나 막무가내로 말을 함부로 할까 두려워서였어요. 그들은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너무나 절대적이고 상대방의 종교는 중요치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요, 네, 저 원불교 다녀요 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원불교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저예요, 지금.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원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쁘게 말을 하나요? 라고 말을 해요.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불교에 대해서 살짝 은근히 물어보기도 해요. 그럼 잠시 얘기를 나누죠. 제가 그러다가 약간 관심을 두면 교재를 선물하기도. 참 저희 책은 쉽게 풀이가 됐는데 어머 금강경 막 이런 부처님 그런 어려운 말이 아니라 굉장히 초등학생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정말 좋은 책인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해서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원불교에다 잠시 얘기도 하고 해서 제가 또 설법 들었던 그런 풍월로 간단한 법설도 하기도 해요. 가끔은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교화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말, 행동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교화의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아, 원불교가 얼마나 귀하고 삶의 지표가 되는 종교인지를 미력하나마 저의 작은 마음공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두 달 반 전에 저희 오빠의 딸 여조카가 36세의 나이로 아기를 출산하던 중 수술한 후에 코마 상태에서 2주 후에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겨우 3살이에요. 막 태어난 딸은 엄마 얼굴도 모르겠죠.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오빠네 시댁 본인들, 영가 본인들, 오빠 부부 다 모두 천주교인들이었어요. 카톨릭식으로 미사를 마친 후에 이렇게는 도저히 영가가 떠날 수가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언니인 명원 씨는 너무 가슴 아파했어요. 저는 저와 언니인 명원 씨가 오빠 부부와 조카 사이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지현이가 떠날 수 없어요, 오빠. 얼마나 착이 많겠어요. 이렇게는 절대로 지현이가 못 떠나요 하고 간곡히 천도제를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나 종교가 다르다 보니 쉽지 않았어요. 아이 그게 뭐야,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천주교 하나님적인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자꾸 피해 가기만 했습니다. 근데 천도제는 지내야겠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계속 간구하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였습니다. 설득도 설득하여서 천도제를 지내주기로 허락을 받아내었어요. 감사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가가 떠나지 못함을 알기 때문에 더 간절했을 거라는 거 생각합니다. 더불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 원불교를 조금이라도 알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을 제가 내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저희의 간절한 마음에 수락하여 천도제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초제, 이제 삼제를 지내면서 서서히 그들의 마음에 천도제를 잘 지내줘야겠다는 말을 너무 감사하다는 말과 아유 지훈이가 잘 떠날 것 같아 그런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서 원불교는 참
뭔가 다른 종교와는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네 라고 말을 해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사람들 입에서 그런 말을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데 원불교는 참 교무님들도 그렇고 참 뭔가 다르다 하고 원불교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것이 다 한마음으로 간절한 전성으로 천도제를 지내주신 어른님들, 교무님들이 우리 교도님들께서 정성어린 그들의 마음을 녹여 원불교라는 종교를 그들의 가슴에 안겨준 것 같습니다. 교화하고자 가득 찬 마음이 참으로 기뻤습니다. 제를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걸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죽음을 두려움으로 알고 살아온 제가 제를 지내는 중에 설법 말씀이 왜 그리 가슴에 박히는지 새겨지는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설법 들은 말씀들을 다시 생각해보니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를 무심코 지나쳤던 말들이 아 그랬구나 저의 마음에 들어와 새겨지고 새겨졌습니다. 우리 교전에 생멸거래와 변함이 없는 이치와 자기가 지은 대로 받게 되는 인간과 우주의 움직이는 근본적인 진리임을 알고 우주의 사실순환하는 이치를 따라 살아야 함을 알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귀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는 저만의 약속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화의 마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진리자리를 명확하게 알기 쉽게 정리해 주신 대중사님과 선지님께 감사를 올리며 이 귀한 법들을 나 혼자만이 알고 감사할 게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일원의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주를 온 천하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서 우리 모두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는 마음의 희망이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원불교가 천하의 도임을 알게 하여서 정산 종사님의 삼동 윤리를 받들어 우리 모두 하늘한 한이치의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힘쓰며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여러분들께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요. 교화대불공. 교화대불공은 우리의 숙제이며 할 일입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봉의 이치만으로도 교화하기에는 너무나 쉬운 법을 대종사님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화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타 종교, 특히 교인들과 다른 점을 알게 되었어요. 교인들은 천국 가야 하는 것을 강조하여서 교회를 다녀야만 천국에 간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나약한 마음을 쉽사리 동요시키는 능력과 절대성을 가지고 죽자 살자 천국 가자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목숨 걸듯이 일명 전도라는 걸 합니다. 저희로는 교화죠. 하지만 저희 원불교를 생각해 보았어요. 저부터 그러니까. 저희 원불교는 교화는 상대방을 너무나 과하게 배려해요. 존중해줘요.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하는 것들이 교화를 쉽지 않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너무 원불교 사람들이 좋아요. 저는 오늘 교화를 잘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생, 이생, 내생을 오가는 윤회를 제대로 이해만 할 수 있어도 그것을 설명해주고 인식시킬 수만 있다면 교화하기에는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먼저 원불교야 되는 확신을 먼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이하게 나만 죄한 직후 나만 잘 살아서 있는 데가 아니고 나의 가족, 지인, 이웃, 크게는 세상 사람들의 다음 생까지도 잘 살게 삶을 살아가게 그들도 행복하게 다음 생에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그런 희망을 준다면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듯합니다. 자신의 신심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자랑스러운 우리 원불교가 얼마나 정말 얼마나 살리는 법인가를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힘만 있고 마음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 자신감을 가져봅시다. 화이팅! 두 번째로, 제가 두 번째로 조금이나마 좀 느낀 거를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교화에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모태신앙이 아니면은 원불교를 접하기가 그리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이러한 시스템과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 원불교가 오래되지 않아서 체계가 잡혀있지 않기도 하지만 주로 포커스 맞춰지는 게 어른들 위주로 맞춰져 있는 포커스가 많은 것 같아요. 거기다가 정적인 종교잖아요. 우리 원불교는 막 그 교회처럼 할렐루야 하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통성기도 하고.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단아하고 예쁘게 말하고 정적이고 상대 배려할 줄 알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하는 종교거든요. 너무나 좋은 종교죠? 그래서 사실은 교화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자리가 넓게 펴있지 않다는 그런 점도 있지 않나 싶고요. 청소년들의 교화에 대한 해결점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계의 종교로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꿈나무들과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줘야 법회와 교리를 받아들이기 전에 교당을 즐겁게 나올 수 있고 그런 마음을 흥미롭고 참여할 수 있는 일들, 주어지는 기회 등을 관심이 끌 거라는 먼저 생각해서 이끌어가면 어떨까 하는 저의 작은 소견입니다. 우리의 이렇게 좋은 법을 아이들이 마음에 담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밝아질 거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법을 아이들이 마음에 담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어른들이 이론상의 진리를 체받아서 살아가는 예쁜 모습이 아이들의 본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교화를 왜 해야 하는가를 능히 알기에 이제 우리도 배려하는 교화, 조심스러운 교화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원불교법이 사람을 살리고 잘 살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마음 공부 잘한 능력 있는 교다로 변화할 것을 서원하고 저 또한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어른님, 도반님들께 감사 올리며 우리 모두 성자의 길을 걷도록 마음 공부 잘합시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도남교당 정원희 교도님의 자신성업 봉찬 수천사례당 강연을 듣겠습니다. 정원희 교도님 온기 73년에 방배교당에 가입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남교당에서 온 정원희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교무님이 가라 그래서 오긴 왔는데 그 저기를 봤어요. 그 양력 뭐 이런 게 써 있더라고요. 뭐 회장님, 뭐 단장님, 뭐 막 그런 막 저기 뭐 어마어마한 저기들이 있는데 저는 교당을 오래 다녔지만 뭘 뭐 학생회장 말고는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이 법도 낮은 내가 여기 가도 되나 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저희 교무님께서 가야 된다, 가서 잘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제 일상에서 일어났던 가벼운 일들이니까 짧게 얘기할 것 같게요. 좀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좀 많이 마음이 속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게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관련된 일이어서 그게 더 많이 속상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 문제니까 서로 사과하고 그렇게 끝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상대방 부모님께서 며칠 후에 그걸 갑자기 문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만 이제 공개적으로 일방적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또 그때 제가 그 전에 이제 암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머리는 다 빠졌는데 막 그거를 수습하러 막 학교에 쫓아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속이 상하고, 세상에 진짜 안 좋은 일은 다 저한테만 생기는 것 같고 굉장히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그 상대 부모가 굉장히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일을 이렇게 만든 저희 아이한테도 화가 나고 막 그래가지고 기분이 막 이렇게 바닥으로 가라앉으면서 우울해지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서 막 소갈이를 막 했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서 이제 막막하다가 교무님께 상의를 드렸어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100일 기도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교무님께서 권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근데 제가 마음은 아이를 위해서 천일 기도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몸이 따라주지 않고 기도문을 쓰는 일도 쉽게 시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또 교무님께서 저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도문 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예, 교무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써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신고문 작성도 안 되고 기도도 시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무님께서 기도문 다 썼으면 갖고 와봐 그랬는데, 아니에요, 뭐 이번에 법인절 기도 지나고 할게요 뭐 할게요 그러면서 계속 차일피일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한 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았어요. 근데 그때 마침 교당에서 이제 신년 서원 정진 기도를 한다고 교무님께서 이렇게 신고문이랑 이렇게 딱 해주셔, 기도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교당에 와서 14일 동안 기도를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아휴, 100일 기도를 못했으니까 그러면 14일 기도라도 열심히 해보자 하고 해가지고 교당에서 하는 신년 기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되게 좋았던 부분은, 저는 그전에는 법회는 나왔어도 따로 기도를 하러 교당에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생일 기도 뭐 이런 거 외에는 따로 이렇게 참여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도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다 보면 제가 제 힘으로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힐 때 할 수 있는 게 항상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 열심히 하는 기도가 사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범위가 좀 늘 한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일이 잘 풀리게 되면 좀 감사하긴 하지만 기도를 조금 덜 하게 되고, 또 문제가 안 풀리게 되면 또 다시 가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제 모습이 좀 부끄러워서 더 깊이 성찰하거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고 좀 그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당에 직접 나와서 기도를 하게 보니까, 저희 교무님께서 기도하고 나서 항상 공부를 같이 시켜주셨거든요. 근데 기도와 함께 그 좋은 말씀을 매일 들어서인지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성이 들어가서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거, 나와 입장이 다르다고 원망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약간 열리는 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경계가 이렇게 딱 다가올 때 항상 제가 더 많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이만큼 손해보고 내가 이만큼 상처받아서 나는 이렇게 힘들어 라는 그거에 항상 묶여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런 마음,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기고 나서는 작은 일의 경계에 걸리지 않는 게 내 앞으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많이 편안해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교무님께서 저희 기도 끝나고 해주셨던 공부가 42장경이었어요. 42장경의 이제 법문을 풀이해 주시고 이 부처님 불법은 이러이러한데 우리 법은 이러이러하니 너희들 얼마나 좋은 법을 만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드는 생각이 그러면 이렇게 좋은 법을 만났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좀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당을 되게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 전에는 대종사님 주신 계문에 따라 인과의 이치를 알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됐지 뭐 뭘 더 해 막 그러면서 자력보다는 타력에 치우치는 경향이 솔직히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당에 이제 법 공부 열심히 하는 선배님한테 언니 성불 대종하시면 저는 데려가세요. 성불하시면 제가 중생입니다. 저 데려가세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제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크게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계속 그럼 너는 무엇을 할래라는 의문이 제 스스로한테 굉장히 많이 들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지금 당장 뭐 되게 원대한 일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건 아니고요. 앞으로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제가 이 법을 만나서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를 하면서 제가 받은 여태까지 받아왔던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안 되는 기도에 참여를 했지만 좀 신경도 많이 쓰이고 정성도 굉장히 많이 들여야 되는 일들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릴 때 항상 기도, 새벽 기도 늘 해주시던 저희 외할머니 또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저희 엄마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교당에 잘 다닐 수 있고 아이들 잘 키울 수 있고 무탈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게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엄마 덕이라는 것을 새삼 그 전에 알았어야 되는데 새삼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저희 엄마와 할머니를 닮아가려고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한마위에 오르신 두 분의 모습을 항상 제가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고와 기도로 정성을 쌓으면 남면의 업력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 저도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화를 내기보다는 기도로서 그 남면의 업력을 벗어나고 또 가족과 교단과 사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서 제가 받은 은혜를 갚아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기도의 길을 알려주신 저희 봉타원 신진 교무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자식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늘 기도해 주시고 계시는 저희 형타원 이춘아 법사님, 저희 어머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사랑한다는 말씀 제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교당 정원희 교도님이셨습니다. 네. 기도의 마음이 한껏 더 다가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신 네 분의 강연자를 위해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죽산 황도국 서울교구장님의 총평과 보서를 잠시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으셨죠? 네. 발표를 어떻게들 다 그렇게 잘하시는가?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낮은 시도님들께는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나이가 드는가 봐요. 나이가 들면 조금만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도 눈에서 눈물이 자꾸 나오고. 아니 교도님들 발표하는데 그냥 눈에서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해지는 너무나 정성스럽고 열심히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참 그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예. 네. 4월은 무슨 달입니까? 백악의 달이죠. 정말로 앞으로 지금이니까 우리가 우리들만 그렇지 4월은 대각의 경축의 달입니다. 4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은 참 우리가 여하튼 교당에서 그러던 바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동안 공부한 거 발표하고 들어주고 같이 박수 쳐주고 나도 거기서 진작이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종산 대역관만 우리가 경축하면 뭐하다 하겠어요. 그러나 대종사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우리들 공부를 하잖아요. 그게 그 은혜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대각 경주로 다리고 개교, 이 회상의 문이 열어서 우리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우리들의 공동생일에. 이 공동생일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거듭난 때잖아요. 이 의미가 대단히 큽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돼요. 대각개교절에 적어도 우리들이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각의 달에는 제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대종사께 법신불전에 내놓고 같이 경축을 해야 되잖아요. 경축이 그냥 대종사님 대각만 경축하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는 나 혼자 열애가 아니라 모두 다 열애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 금년 제가 계속 강조하는 날이 우리 교도님들이 법명 받은 모든 법명 법부는 열애의 뭐라고 이명이라고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열애의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까 그 줄기를 쫓아 들어가는 모두 어디로 연결되냐면 열애로 연결되는 법명이에요. 그래서 법명을 주는 겁니다. 일체 만법이라는 건 어디로 들어가 다 연결됐어요? 아, 법신불이 진리로 다 연결됐죠. 하나도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명을 받을 때 딱 뭐냐, 거기에 어떤 부분이 들었냐면요. 불지 출발 있잖아요. 열애를 향해서 가는 뜻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참 1년 하면 아마 앞으로 제가 늘 요즘 그 이야기입니다. 보통급 비교를 딱 했어요. 그래가지고 1년만 보통급 10개를 지켜요. 그럼 못 뛰겠어요? 빠른 사람은 1년 후에 특신급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특신급 10개를 열심히 지켜요. 제가 그 이야기를 잘합니다. 특신급은 뭐예요? 대중생활하는 급이 맞으면 그 계문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특신급만 잘 뛰어들기도 이 교당 교도님들 서로 복도 잡고 서로 잘 운영되어 버렸어요. 제가 그 말을 가끔 합니다. 교당이 시끄럽고 교당이 서로 다투고 그러면 전체 법위가 어쩐다고요? 특신급이 아직 못 됐다고. 특신급.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나가면 그래서 이제 딱 태각계기절이 되면 경축 때 내 마음 공부한 거 딱 앞에다 대놓고 같이 경축을 하면 정말 대종사님 법신불 내가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그러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각교기절이 중요합니다. 원불교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이 자리가 뭐예요? 대각전이에요. 대종사님 대각만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들이 대각을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내가 대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못되면 우리가 대종사님 너무나 높게 올려 모셔. 아니, 대종사님도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시잖아요. 정진해가지고 열애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딱 들고 보니까 대종사님이 세상은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한 판을 바꾸는 거예요. 나만 열애가 아니다. 다 공부하면 열애가 될 수 있다. 아, 이런 교법 만나는 게 쉬운 것 아닙니다. 오늘 저 네 분 발표는 전부 다 말씀 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우리 교도님들도 그렇게 함께 자 공부하고 정진해가면서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대각 경주 경축일 축하하고 내일도 꼭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 오늘 네 분 발표는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참 말하지 않아도 정말 열심히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잠실교당 서타운 정대일 정말 이름이 크긴 하십니다. 근대자 한일자요. 아니 원불교의 대일이라는 법명을 제가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시죠? 네. 네 대일 우뚝 서버리네요. 아 근게 아이 그러니까 대자가 성리 그냥 본체를 딱 들어있는데 거기다 일자를 하나 더 넣었으니 그런다 서타운이 아니 남종교당에서 입교를 하셨구만요. 예 남종은 대종사님 인연이 깊은 곳입니다. 거기서 입교를 하셔가지고 오다오다 돌고 돌고다가 잠실 와서 딱 정차했네. 예 그리고 은혜도 많이 입으시고 집값도 오르시고 정말 열심히 하시대. 이게 기연이라는 게 있어요. 잠실이 인연지시고 잠실에 와서 딱 정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 가다가 이 기연이 반드시 공부는 기연이 있어요. 가다가 조금 물러나라 볼 때 시어머니 누구 돌아가셔가지고 재참석해가지고 아예 마음을 또 들추고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한 집에 몇 분, 열 분씩 교회에 엄청나게 공을 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구월심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 응? 아유 참 바느질을 아직 그러셨네. 우리 교단이 바느질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일타원 박사시와 선지님이 바느질을 잘 하셨어요. 초창기에 이 1대 36년에 가장 입교를 많이 시켰어요. 519명인가 시켰어요. 1대 최고 공덕주십니다. 근데 그 양반이 50이 넘어서 원불기에 출가를 하셨잖아요. 지금은 출가도 안 시켜줘요. 그렇게. 근데 그 당시에는 와서 출가한다고 다 시켜주셨어요. 초창기에 그렇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대단해. 1타운이, 2타운이, 3타운이. 근데 잠실에 대일 뭐 참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기도하고 참 교통사고 나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마음을 더 이렇게 챙기시고 가족들 아이고 참 한지부에서 대가족이시네요. 네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서 참 더 제가 감명 깊은 것이 우리들도 저녁에 힘고 빠질 때가 있어요. 어쩌다 하다 보면. 근데 그 가족들 한 집에 살면서 줄을 쭉 세가지고 손잡고 목타치라고 해서 힘고 올리고 또 순번해가지고 아이들은 그 경쟁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번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힘고 간단히 힘고 힘고 길게 안 해도 돼요. 간단히. 근데 그것이 인연줄이 되잖아요. 그것이 인연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보니까 그런 데다가 공부를 아침 4시 몇 분이 40분인가 일어나셔서 아유, 대단한 정성이십니다. 40분 일어나서 아침 자선 심고 올리고 자선하시고 법문 봉독하셔서 사경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우리 말년에 딱 해서 그 소요편 3장에 정양오칭 대안정 절음식 또는 망평약 그 다음에 단견문 물사력 놓고 이제 이렇게 참 내생 준비를 하시니 장하시죠? 심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떨린다 어쩐다 그러시더니만 그냥 어떻게 진솔하게 잘 발표도 하시고 조리 강령이 정연하십니다. 정연하시 잘 발표하셨어요. 앞으로 이제 정말로 더 큰 공부를 해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신종교당 근사님, 아따 근사님은 47년에 입교하셨네요. 제가 47년에 입교했습니다. 저하고 비슷한 그때 시기에 입교를 하셨거든요. 아, 그때 그러니까 네 분 중에 지금 두 분이 남으셨네. 명산 그 김종대 판사님, 그 호법수의단님이시구만요. 아, 부산지를 그때 나오셨구나. 아, 지금은 그 뒤에는 남천교당을 나가셨는데, 그렇게 그러셨구나. 근결. 참, 그렇게 여러 번 들어와도요, 남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떨어져 나고, 뭐 사총사라고 그랬다는데 두 사람만 남고. 저희도 총부에 와서 근무하는데 간사 다섯 명 근무했어요. 다 떨어져 가라고 딱 두 명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다 보면 걸리죠. 그러니 이것이 불과 2년이라는 것이 정말로 우리 근사님은 조리강의 아주 정연하십니다. 제 1원칙, 제 2원칙, 3원칙 아주 정석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가족과 이 정석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딸린 식구가 62명이라고 그러니까 딱 해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교하잖아요. 서울 교육부의 교화 계획이 지금 가족교화입니다. 교화 대불공인데 교화 대불공에 딱 두 가지 큰 가닥이 있어요. 하나는 교화당 교화, 또 하나는 가족 실천 교화예요. 이 두 가지 가닥을 딱 잡으세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교화는 가족교화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잖아요. 가까운 데부터 교화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초기에 가족교화로 교단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 쪽으로 오면서 가족과 소환해졌어요. 옛날에 보면은 한 마을에서 다 온불을 떠났고 한 가족이 막 대대손손으로 나가요. 한 분 나오니까 두 명, 세 명 쭈루루 전부 출신이에요. 우리 전부 출신 중에서 대체적으로 한 사람 한 일은 드물고요. 한 사람 나오면 두 명, 세 명씩 막 나옵니다. 그것이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그러는데 최근에도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 교육부도 2년, 금년까지 3년에서 가족과의 이렇게 주축을 뒀는데 2년, 3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쭉 말하자면 가족과는 교화의 중심 속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들어가실 때. 불심 깊은 부산진에서 그렇게 하시가지고 47년에 입교해가지고 그때 참 이야기 들으니까 참 감회가 새롭네요. 학생들 100여 명씩 나오셨다고요? 100여 명씩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보려고 해요. 그때 당시에는 거의 교당마다 100명, 4, 50명, 6, 70명 그렇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그때 다 이렇게 출가하고 그분들이 교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다 교도 회장하고 곳곳에서 다 그렇게 하고 일부분은 이제 빠져나가고 그랬는데요. 그때 안타오님이 부교무님이셨던가요? 아, 그렇게 해서 저 방배 인연이 되고 또 인천도 인연이 되고 쫙 이렇게 인연이 되셨구나. 참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챙기셨어요. 그 교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제 1원칙을 관심을 두고 불공을 심어줘야 된다. 공부는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챙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챙기는 데부터. 똑같아요. 교환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챙기는 데부터 시작돼요. 챙김 플러스 뭐예요? 정성 플러스 교법, 법.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면 법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비우면 챙김, 정성, 불공 세 가지 플러스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불공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불공이란 말. 참 그 결혼해가지고 또 기독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 2원칙은 참 이 말쯤이 내가 다가오더라고요. 눈치 보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이라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눈치는 조금 보긴 해야 돼요. 그냥 강하게 밀다가 오히려 더 싫어져 버리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시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까 이제 우리 상타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적극적인 것은 좀 필요한 거예요. 원불교는 나만 하고 있어요. 나만 잘 믿고. 근데 조금은 적극적으로 가족도 끌고 나오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자꾸 데리고 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지금 핵심적으로 계속적으로 교하고 연결된 나온 말이 뭐예요? 오늘 전도제식이에요. 전도제식을 통해서 계기가 된다는 말이에요. 전도제식을. 이 전도제식을 조금 넓히면 가족교화에서 뭐예요? 가래 실천입니다. 가래 실천이. 이것은 꼭 오늘 염두에 좀 두세요. 천도제를 그래서 이제 되도록 교도님들이 교무님들이 뭐라고 해요? 천도제를 물고 오라고 많이 물고. 그래서 교당에서 천도를 시키면 기연이 되잖아요. 기연이 돼. 그러니까 그 천도제식뿐만 아니라 간혼상제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년일 결혼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당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서 같이 와서 교당을 드러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도록 하셔야 돼요. 3원칙은 아이들은 무조건 교당에 데려가서 직접 실천을 하셨구만요. 교당 아이들 데려가서. 그렇게 하면서 어려서부터 아까도 이제 전부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려서 아이들이 머릿속에 딱 하나 들어놓으면요. 예,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장해서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 교당에 와서 찾고 이렇게 말 듣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길로 가겠어요? 다른 길 갈 수가 없습니다. 4원칙은 참 며느리 교화 원칙이네요. 이 말씀을 참 좋습니다. 유리 구슬 다루듯이 유리에서 꾸준히 실제 불공을 하자. 불공을 하자. 그리고 이제 경북 선산에 교당에 될 수 있는 100평을 시사해 주셨구만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면서 아주 집안 가풍으로 이거 가풍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래 실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풍을 되도록이면 교법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가풍을 이렇게 적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은연중 쓰면 들도. 근데 이제 여기는 그 가풍을 사요를 중심으로 하셨구만요. 자련양성 지자본의 낙선 호시라. 선을 실천하게 즐기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라는 뜻이죠. 이소성대 굴기 하심으로 이렇게 딱 집 가운을 정하셨네. 6원칙이 이제 스스로 자신이 교하는 부분을 해가지고요. 6가지를 가지고 딱 정리를 정말로 잘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근사님 앞으로 이제 더욱더 큰 공부하시고 이제 항마 줄과 열에 이렇게 또 큰 공부하시길 염원 드리면서 근사님께도 심찬 박수 한번 우리 참 여의도 교당 상타원님 그냥 교화와 이렇게 원불교 기쁨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상타원님 저 그 중대 그 밑에서 그 식당 하시는 우리 성타원님 또 형사님, 효사님, 저 포천계담 송사님 지난번에 봤더니 그 진타원님 쭉 다 연결돼서 다 이렇게 그러더만 기독교를 믿으셨네요. 이제 기독교 믿는 사람을 교화 좀 하세요. 기독교 믿다가 오면 얼마나 열성적으로 잘 오면 내가 딱 오늘 상타원님 보면서 아 기독교에서 터전은 닦아놓고 써먹기는 원물기 와서 써먹는 거라. 아이 우리 교무님 중에서도요 기독교 이렇게 믿다가 와서 출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잘하는가 몰라요. 이게 그것은 우리가 조금 배운 게. 근데 이제 오히려 그것이 너무나 과하고 종교적인 이 독단 이런 것이 너무나 강해져서 그러는데 계속 주장한 것이 원불교는 너무나 순하고 얌전하고 그냥 안으로 포용하고 이러는데 밖으로 적극적이지 않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성타원님 종교성이 아주 깊고 뛰어나시구만. 종교성이 깊고 뛰어나시.
아이고, 밴쿠버에서 그렇게 또 인연이 되고 있니? 기독교 믿다가. 그리고 기본적인 종교적인 근본은 물음에 대해서 자꾸 던지면서 하시고, 원불교 어떻게 보면 교무 이상으로 전도자 역할을 이렇게 하고 싶은 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교화는 교무가 하는 겁니까? 어찌 대답을 없으시네. 교도님들이 하셔야죠. 교무님은 교화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교화는 누가요? 교도님들이요. 하셔야지. 교도님들이 그래서 교무님 말씀 듣고 계속 가서 교무님에게 끈도 대주고 자꾸 새롭게 만나고 있어요. 교무님 어떻게 새로운 사람 만나고 있어요? 가서 우리 어디 놀러 가자고 해가지고 돌다가 교당 한번 들려서 가자고 해가지고 교당들도 교무님에게 인사시키고. 그런 기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화에 대한 그 희망과 자신감이 그냥 확실히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난번에 저도 이제 그 갔는데 사실은 캐톨릭 믿는 사람을 그렇게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공을 들여가지고 그 가족들 전부 다 캐톨릭을 다 그런데 그래서 원불교로 그래도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앞으로 그 기연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도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설득하고 감사하다는 원불교는 다른 종교가 이제 다르다고 이렇게 하긴 하셨는데 아이고 정말 오늘 발표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교화를 하고자 하는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불교는 첫째는 타 종교 특히 교인들과 다른 점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청소년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그래도 교화에 대한 핵심을 꿰뚫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상타운 얘기도 심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도넘교단 정원이 교도님 참 눈물을 글썽글썽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종교라는 것은 어떤 계기를 만나야 돼요. 계기를 만나야 돼요. 그러잖아요. 언제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절 인연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봄이 되면 봄 시절이 있고 여름이 되면 여름 시절이 있고 가을이 되면 가을 시절이 있고 겨울이 되면 겨울 시절이 이게 우리가 원불교 들어간 그 시절 인연 따라서 들어요. 그걸 다른 말로 기연 따라서 들어온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연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인연 따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원래 원불교 어머님하고 이렇게 할머니 항마에 오셨네. 이제 열심히 해서 항마도 오르시고 출가도 오르시고 열에 또 돼야죠. 너무나 큰 이야기 하나? 세세생생 걸어가는. 근데 기도 하나를 가지고 탁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 상대편을 용서하는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첫 번째가 뭐예요? 용서와 참회예요. 용서와 참회. 그랬잖아요. 원망심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안고 살아요. 안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 마음이 풀어지면서 상대편을 용서할 마음이 나거든. 그것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에 무엇으로서 채워졌냐. 업으로서 우리 마음에 채워졌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 기도할 때 다른 마음 생기겠어요? 법신부를 이 마음 내가 정말 진리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찾고 마음을 채니까 어느 순간에 마음이 녹아나면서 용서와 참회가 된다. 세 가지를 확실히 기도에 대한 세 가지를 본인이 기도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녹아나 버렸다. 녹아난다. 야,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타락적인 것인데 타락적인 게 무엇을 끌어냈어요? 자각의식을 끌어냈단 말이에요. 자기 성찰을 하게 만들었어. 자기 성찰을. 그러면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내가 다 이것이 이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각의식을 끌어내 공부는 확실히 무엇으로부터 있냐면 자각의식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각의식을 끌어내야 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은 거다 하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잖아.
감사한 마음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대종사님께서도 일별 골절이 다 힘이 쓰이고 일천정성이 다 사무친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알고 보면 삶은 기도 자체예요. 삶은 기도 자체라. 우리는 알거나 모르거나 끊임없이 이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아, 이것을 좀 잘해줬으면, 이것을 뭐 했으면 하는 계속 주문을 외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법에 대한 확실히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것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면 그냥 할 때는 허다 안 하다, 허다 안 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쭉 일관적으로 다 하면 반드시 거기서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타우님 처음에 기도하고 나서 원불교에서 아멘, 저도 아멘, 아멘 그랬다는데, 아멘이라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우리말로 풀이하면 무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아멘,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정말로 행복한 시간이었죠? 네 분에게 다시 한번 심찬 박수 보내주세요. 예, 보내시고. 자, 4월은 대각의 달입니다. 대각의 달이니까 오늘도 정말로 좋았지만 아마 내일 세 분도 정말로 저녁에 좋은 시간일 것입니다. 함께 와서 박수도 쳐주고 내 공부심도 진작시키고 그러니까 함께 더불어서 교화심도 증작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 드리면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교화 실천 강연회는 둘째 날로 저녁 7시에 이루어집니다. 내일은 원남교당 전해복 청년교도, 가락교당 박도인 청년교도, 그리고 여의도교당 은백희 교도님을 모시고 강연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이고 서울교당입니다. 오늘 네 분의 실천 사례단 강연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보고 또 자신 성어 공찬의 계기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이상으로 첫째 날 교화 실천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